아, 이 캠핑 이제 안 할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명산 자연 휴양림에 왔어요. 나의 사이트에 이미 커다란 텐트가 쳐져 있다. 서로 너무 당황했다. 상황은 추첨 당첨이 되셨는데 결제를 까먹으셔서 자동 취소가 된 상황이었다. 입실 신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텐트를 치신 상황이다. 여자분은 전화로 확인 후 결제가 안 됐으면 바로 빼주신다고 하셨지만 남자분께서 말리시며 관리실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다. 그래서 온 가족이 관리실로 간 상태이다. 여기가 내가 이 숲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려고 했던 곳이다. 나는 고양이 집사이다. 우리 고양이는 두 살 때 입양돼서 새끼 고양이에 대한 경험이 없다.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들과 캠핑을 하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. 기대가 된다. 나의 느낌이 결국 맞았다. 남자분께서 나에게 다른 곳에 텐트를 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다. 저는 이 사이트를 보고 예약을 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비켜달라고 하냐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했더니 잘못한 건 아니시지만 미안해하실까봐 물어보는 거라고 한다. 아, 어떡하지? 나는 이 전망에 텐트를 쳐야 한다. 마음에서 불이 난다. 저 물을 끼얹고 싶다. 어부지리로 양보했다. 아,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었다.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해서 지금 자리를 바꾸려고요. 저 결국은 자리를 옮겼어요. 처음엔 좋은 곳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단점이 드러났다. 그늘이 없고 데크가 아니라서 개미가 엄청 많아서 여기에 텐트를 치는 게 꺼려질 정도였다. 자꾸만 내 사이트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. 나는 자리까지 양보하고 즐거운 캠핑 되시라고 했다. 바보같이. 되는 게 없어요. 오늘은 처음에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백패킹 모드로 왔는데 차에 타프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그리고 여기 바닥에 개미가 너무 많아요. 요즘 발포매트를 안 갖고 다니니까 너무 습기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 얇은 매트를 하나 샀어요. 여기서 돗자리처럼 사용하고 밥 먹고 놀고 이따 잘 때는 텐트 안에다가 쳐서 이 위에 에어매트 깔고 자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제이 야영장 앞에 있는 매점에서 산 너무 더운데 뜨거운 라면이라니 거기다 속도 열불 나는데 뜨거운 라면이라니 아 정말 싫다.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은 거의 많이 챙기지는 못했어요. 오는 길에 편의점이나 슈퍼에 들러서 좀 더 살려고 했어요. 폭염으로 인해 도저히 제가 걸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편의점 슈퍼를 다 놓쳤어요. 그래서 오늘은 라면, 김치, 빵밖에 없네요.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없을 수도 있구나. 새삼 느꼈다. 자꾸만 그 사이트에 대한 미련과 그분들의 행동이 화가 난다. 여기는 캠핑카 야영장으로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곳이라고 한다. 근데 나는 그렇게 좋은 줄 잘 모르겠다. 내 눈엔 단점만 보인다. 내 사이트에 대한 미련만 남는다. 양보하지 말걸 그랬나? 강하게 나갈 걸 그랬나? 아, 자꾸만 생각나고
기분이 안 난다. 속상하다. 그냥 술이나 진탕 마셔야겠다. 아, 예쁘다. 근데 견과류 먹어도 되나? 아, 너무 말랐다. 없어 먹어? 여기까지만 해도 캠핑 접을까, 아 이 캠핑 이제 안 할래 막 그랬는데, 막상 이렇게 아침 산책하니까 너무 좋아요. 기분 너무 좋아요. 공기도 너무 맑고 새소리도 너무 좋고,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아침 산책은 진짜 힐링의 시간인 것 같아요. 여기는 혼자 걸어도 좋고 온 가족이 같이 걸으셔도 정말 좋은 곳 같아요.
너무 재밌다. 와. 계곡을 넘어야 돼. 하나. 재밌네, 길이. 너무 재밌어. 재밌어. 너무 좋아요. 너무 재밌겠다. 여기는 동영상 가는 길이고, 여기는 한방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. 현재 박지수에 있고, 한방로는 이쪽인 것 같은데, 고민되네.